제가 세종이 이제 한번 좋다고 좀 강조를 드리니까 세종에 따른 이 세종의 문의가 엄청나게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일반 분들께서는 이런 지역을 가면 특히나 뭐 내가 뭐 10억이나 뭐 20억 정도 좀 돈이 좀 많이 필요한가 좀 고민만 하시거나 아님 뭐 이미 다 올랐어. 아, 옛날 거기. 이렇게 그냥 흘려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10억도 30억도 아니고 1억에서 3억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지역에서 성장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또 재미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확실한 세종시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을 이제 보시게 되면 세종이 상당히 넓습니다. 길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가운데를 뚝 나누게 되면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쭉 선을 긋게 되면 남쪽이 있는데 남쪽이 바로 세종시에서도 세종 행정 중심 복합도시, 신도시가 생긴 게 세종 전체 중에서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농지라든가 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장, 창고, 농가주택 이런 거 보유하신 분들이 개발을 통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셔가지고, 막 강남 복부인 되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그 전까지 남쪽으로만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종의 중심과 북쪽은 좀 소외가 됐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종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아마 놀래시면 우리 시청자님들만 엄청 놀랄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마저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도시든지 간에 시청자님들이 부동산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 중심을 두고서 동서남북으로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도 서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북쪽만 서울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서울이 북쪽만 서울이었어. 북쪽에 4대문이 있었고, 북쪽만 서울이었는데, 서울의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서울이 커져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영등포도 서울로, 동작도 서울로 이렇게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강남, 영등포 동쪽 지역을 여기도 서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경기도 광주였는데 서울로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서울 지역의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면서 이렇게나 서울에서 이런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이 전부 다 현재 건물주로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도시가 커질 때는 우리에겐 찬스고 기회다. 그런 과정에서 세종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세종,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세종 이 시내 안에서도 어떤 지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세종이 지금 서울처럼 확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슈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2026년에서 2027년, 이때 완공으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가 또 얘기가 나오니까 5년 전에 세종이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국회도 가면 세종 더 커지겠네? 해서 그때 토지 사신 분들이 또 행복해지셨고. 자, 지금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거를 이제 광화문이 안 되니까 세종으로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의 아파트가 많이 올라고 최근에 세종의 이 아파트 보유하신 분들이 일부 분들이 아주 비명이 질러지고 있어요. 근데 이 비단 이거는 서울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광역시 지방서부터 지금 전부 다 주택시장을 통해서 어려움을 지금 많이 호소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재건축을 우리가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 내가 안정적인 걸 재건축을 가져가려면 6억 정도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뭐 프리미엄만 5억을 달래. 이러니까 서울의 경기도의 일부 재건축 재개발 시장 또한도 역시 부담스럽고 내년이 또 어떻게 될까 불안하다 보니까 함부로 투자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1억에서 3억을 가지고 뭔가를 도모를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세종을 우리가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세종시에서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종시에서도 북쪽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바로 옆에 보면 뭔가 이렇게 대상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대상지를 확대를 해버리게 되면 뭐냐면 국가가 주도하는 스마트시티를 아파트도 짓고 일자리도 만들고 상업시설도 만들고 옆에 물가 따라서 개발도 하면서 그러면서 세종을 완벽한 자족도시로서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산업단지가 2022년에 보상을 또 목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변 부동산을 팔려고 하다가 막 값이 올라버리니까 걷어들여 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다? 세종시에서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북쪽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이 세종시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이 연서라든가 이런 전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 중에서도 제가 간간이 이 세종시를 가는데 근데 마침 막 다니다가 이 저수지를 보는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저수지 이름이 뭐냐면 고복저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수지가 예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잠실을 가면 석촌호수가 있죠. 근데 모든 호수는 과거에 저수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 광교를 가면 원천저수지, 뭐 신대저수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원천호수, 신대호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말을 한마디만 바꿔버리게 되면 부동산 값이 올라버려요. 그래서 현재 여기도 고복 저수지지만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고복 호수가 됐을 때 우리는 근처도 이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종에서 위쪽, 이 연서 쪽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오른쪽에는 바로 조치원역이 있습니다. 조치원역 바로 앞에 뭐가 또 발표가 됐냐. 미니 신도시가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미니 신도시가 조치원 바로 뒤에 이렇게 발표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로는 보상이 일어나 조치원역 왼쪽으로는 미니 신도시가 발표돼 그러면서 이 저수지 쪽으로 도로 개발까지 하다 보니까 아주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조치원에 계신 분들도 요즘 행복해. 연서면에 부동산 있으신 분도 행복해. 전통에 계신 분들도 지금 유일하게 부동산을 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하신 분들은 이런 호재 주변에 부동산이 있으신 분이고 아 이걸 내가 사야 되겠구나 라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행복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고민을 하시게 되면 이도저도 아니면서 잠만 못 자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뭔가 준비를 하실 때는 너무 급하게 하실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 내가 이런 금액이 어쨌든 있다면 아 여기가 지금 뜨고 있구나 이 생각을 기본을 장착을 하시고 내년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급하게 하시면 또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부 다 부동산에 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내 것이 안 돼. 그래서 지금 무리하시면서 투자할 때가 아니라 뜨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 여유 자금으로 현명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우리 부자 되세요.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